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경제 이슈들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권가를 뜨겁게 달군 정권가 이슈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낱낱이 분석해보았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증시 이슈를 살펴보는 더센 증권가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세계가 주목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회계사님 좀 지나긴 했지만 어떤 이벤트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그 시청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문점에 나타나느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참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이벤트인데요. 특히 미국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땅에 발을 들인 건 사상 처음이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만남이 성사된다고 해도 2분 정도밖에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무려 53분이나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번 회동을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또 빠르면 8월 중으로 4차 북미 회담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쯤 되면 어떤 주제를 다룰지 좀 짐작이 되시죠? 네, 뭐 남북 정상회담 말씀하시니까 뭐 좀 단골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 뭐 남북 경협주가 아니겠나 예상이 되네요.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깜짝 정상회동의 영향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약간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예상인데요.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많이 무뎌졌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생각에서는 증권가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대화 재개로 남북경협주의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한 줄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초여건 개선으로 인한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북미 양측이 2, 3주 내에 실무 협상팀을 꾸려서 이제 차기 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처럼 이 인권과 제재 관련된 문제 등이 아직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조율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회동이 이제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이 담긴 그런 회동이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올해 안에 남북미 3자 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려서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이 차후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름폭에 대해서는 이제 1, 2차 북미회담 시점보다는 좀 낮춰서 이제 상승세가 좀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뭐 보수적인 접근을 뭐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진취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증권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탑다운 결정과 광폭 행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큰 수용과 여기서 다시 재부각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어서 이제 세 국가 간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 평화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깜짝 회동으로 이 북미에 대한 낮았던 기대치가 다시 오랜만에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남북경협주도 강한 반등 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 상태인데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다시 부응할 만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다른 분석이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남북 정상의 어떤 해동
또 남북 미국 이제 정상의 회동 이후 실제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깜짝 회동이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네. 바로 다음 거래일인 7월 1일에 이 남북 경협 관련 주들이 거의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의 경우를 보면 2.6%가 올랐고 현대로템이 5.94%, 현대엘리베이는 8.49%까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북 농업 관련주인 아시아종묘도 5.46%나 올랐고 비료지원 관련 테마주인 남해화학도 3.7% 뛴 상황이었습니다. 관광 부분에서는 금강산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아난티가 3.95% 올랐고 용평 리조트가 4.6%까지 올랐습니다. 북한 철도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아TI도 3.66%나 올랐습니다. 이번 회동 후에는 특히 개성공단에 속해 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오름세를 높여서 볼 수 있었는데요. 개성공단 입주 의류업체인 신원이 10.6% 이상 올랐고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려 24.46%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일에 주가가 급격히 올랐던 종목들 중 다수가 2일에는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은 맞지만 확대 해석을 해서 갑자기 큰 투자에 나서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저희들도 그 남북 경협의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 성격상 이 남북 경협주는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준비하신 이슈가 있죠? 예. 회계사님께서는 반려동물 기르고 계세요? 예, 뭐 저도 좀 기르고 싶기도 하고 뭐 애들도 좀 키워보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의외로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또 많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다들 부러워만 하고 있고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저도 예. 저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데 정말 산책시키는 거나 먹이 주는 거 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럽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점차 굉장히 늘어났고 또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이 정말 미미한 상태인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자체를 몰랐던 분들도 많고 반려동물을 왜 굳이 등록해야 하나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제재도 상당히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 관련 방송 프로그램도 정말 많고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이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여를 하고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이번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보다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 반려동물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반려동물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뭐 자세하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어떤 뭐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 뭐 반려동물 관련 종목 하면은 딱 떠오르는 종목이 정말 없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큰 기업들이 떠오르는 기업도 사실 없는 게 사실인데 이 코스닥 기업들을 좀 보면은 가장 직접적이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글벳이 있습니다. 이글벳은 동물약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반려동물을 저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도 끝까지 돌보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 애견인구나 애묘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 동물치료와 동물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글벳도 동물약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쉽게 버리고 유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좀 강화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들고
동물들의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배세 수익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글벳의 경우에 보면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 첫날이었던 어제 2.19% 상승했는데 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확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꼭 직접적인 약품을 만드는 이글벳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보험업계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보험업계에서도 2008년 상당히 일찍인데요. 이때부터 반려동물 보험을 출시하긴 했는데 이 동물 의료비 기준 책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좀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014년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부로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에서 반려동물 의료보험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고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자진신고 이슈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등록제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이 그야말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요즘 또 보니까 강아지들을 위한 뭐 방송 프로그램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요. 혹시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종목들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뭐 케이블 방송이나 중원 편성 채널들을 보고 있으면 강아지 관련된 방송에 대한 이 홍보를 하는 광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통신사 KT가 집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은 반려견들을 위해서 방송 서비스 도그 TV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LG U+ 등 집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들을 주인들이 볼 수 있는 홈캠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 시장이 이제 점차로 커지고 있다. 이제 새삼 한번 느껴봅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관련이라고 들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받고 있어서 특별히 뭐 새로운 것들이 있나 싶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뭐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분야는 조금 시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얘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이 4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인증 제도를 폐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권장 리스트는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이 때문에 이 중국 자체 배터리 기업들은 큰 수혜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고 좀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풀어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로는 배터리 관련 업체 중에서 LG화학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LG화학의 경우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0%였지만 2021년 2년 후에는 7에서 8%까지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문을 열었다니 확실히 큰 이슈긴 이슈네요. 네, 영국의 또 탄소 배출 관련한 이슈도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국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이 탄소 배출권 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이 사실 말뿐일 수도 있지만 말뿐이 아니라 이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나 장치들을 강제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영국의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국에서 만들어내는 신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고작 2%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정부 자문기구인 CCC는 2035년부터의 신차 판매는 모두 이 전기차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했는데 이것이 권고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의 확정으로 영국의 전기차 판매가 현재 영국 신차 판매 규모에 달하는 25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발전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원인 천연가스도 탄소 배출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적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이 확정된 이상 이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위에서 언급했던 영국 정부 자문기구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우에 재생에너지 중에는 해상풍력이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 건립이 가능한 유일한 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정부는 올 초에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에 대해서 1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로 이미 한번 높이긴 했는데 이 영국 정부 자문기구의 이러한 권고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높여서 50기가와트까지 높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EU 전체를 탄소 배출권 제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굉장히 지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탄소 배출권 제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CS윈드라는 코스피 기업이 있고요. 또 영국 등 유럽 시장에 전기차 배터리와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건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상하 프론테크, 일진 머티리얼즈, 신흥 AC, 신흥 SEC, 첨보, 후성, 에코프로비엠 등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남북 경협주부터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한 주간의 이슈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센 기업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건전하고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낱낱이 분석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회계사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가져오셨나요? 최근에 회사 이제 매각 또 불발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또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회사죠. 넥슨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 넥슨이라고 네. 하면 저도 참 친숙한데 이 게임 회사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기를 원하는 회사라는 통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올해 초 매각을 발표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매각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또 바로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매각 무산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넥슨의 매각 불발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좀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이 매각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사는 규제, 뭐 결제 한도 제한도 생기고 그리고 청소년 뭐 셧다운제 그리고 게임은 이제 사행산업 분류 같은 이런 이제 게임산업 규제도 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정주 대표가 이렇게 그 뭐 고교 동창인 이제 진경준 검사장한테 이제 무상으로 주식을 이제 정의어 기부한 것을 가지고 좀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뭐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는 좀 무죄가 되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또 좀 심신이 피곤하였다라고 이제 좀 지쳤다라고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이제 선언을 하니까 이제 중국의 뭐 텐센트 그리고 월트 디즈니 그리고 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매각이 잘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이러한 업체들은 이제 모니처럼 참가하지 못했고 국내에는 이제 카카오 그리고 이제 넷마블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 매각 불발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차이죠. 서로 주장하는 이제 이 가격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데 아마도 이제 넥슨 쪽은 약 10조 원대 이상을 조금 선호했던 것 같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10조 원을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가치가 좀 과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게임사는 규제를 막 강화하다 보니까 또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어떤 외부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0조 원의 자산을 좀 배팅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하다 뭐 이런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 보니까 또 시장과
또 어떤 뭐 이 김정주 대표와의 어떤 가치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다시 이 회사를 이제 시장에 내놓기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은 저도 어릴 때 했었고 또 게임 업계가 요즘에 굉장히 핫해서 고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주 대표가 이끄는 넥슨 저한테는 친숙하긴 하지만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예, 이 게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좋아하시는 게임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게임을 좀 스트레스 풀려고 했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네, 카트라이더 같은 것도 있었고 예. 또 뭐 귀여운 캐릭터들을 좀 육성하는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아이고 뭐 우리 말씀하신 어떤 게임들이 다 이 넥슨에서 또 지금 만들고 또는 서비스하는 예. 그런 지금 게임들인데요. 네. 이 94년도에 이제 김정주 대표가 이제 이 넥슨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죠. 만들고 나서 이제 바람의 나라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말씀 주신 이제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이제 카트라이드 이런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또 서비스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는 이제 던전 앤 파이트라는 게임을 개발한 이제 네오플을 이제 또 인수를 하였고 또 2011년도에는 이제 그 서던 어택이라고 또 많이 하는 또 게임인데 또 그런 게임을 또 만들고 서비스했던 이제 게임 하이를 인수해서 현재는 회사 이름이 이제 넥슨 GT입니다. 넥슨 GT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게임과 관련 산업을 좀 많이 확대를 해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뭐 넥슨 아레나라고 또 e스포츠 경기장도 또 하나 개관을 하고 최근까지 이제 넷게임즈를 인수하면서 계속 이제 게임 관련 산업을 확대를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 또 미국 일본에 이제 막 사업장을 두면서 이제 게임 개발 또 부동산 임대 뭐 투자 사업을 이제 주로 하는 아주 뭐 큰 회사가 되었고 2018년도 말 보면은 자산이 무려 이제 자산 9조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매출도 2조 9천억이니까 단순히 저희들이 뭐 게임 회사라고 보기에는 이제 규모가 워낙 커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알던 넥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동네 기업이 아닌 그렇죠. 굉장히 큰 글로벌 예.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현재 넥슨의 지배 구조가 지주사 NXC가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들을 전부 이제 지배하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넥슨의 매각 대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국내에는 지금 그 두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죠. 넥슨 GT라는 회사하고 이제 넷게임즈. 그리고 또 일본에 이제 넥슨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넥슨의 이 정점에 있는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는 이제 NXC라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리겠지만 또 NXC 이제 지분을 결국 파는 것이 이제 넥슨 그룹 전체를 이제 매각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NXC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의 지금 도쿄 증권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넥슨이라는 회사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벨기에 소재에 있는 뭐 NXVH라는 회사 그리고 국내에는 NXCL 뭐 소호 브릭스 기성개발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NXC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NXC는 말씀드린 대로 이 도쿄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넥슨을 NXC는 이제 28.32%를 이제 갖고 있고 벨기에 소재 NXVH가 또 약 18.7%. 그래서 이제 47%, 약 47%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넥슨 일본에 있는 넥슨이라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넥슨 코리아 뭐 넥슨 아메리카 이런 등등 29개의 또 연결 회사, 또 17개 지분법 적용 회사를 또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넥슨 코리아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상장사죠. 이 넥슨 GT, 넥슨 게임즈, 또 네오폴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한 3단계, 4단계 좀 가야 되니까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를 전체적으로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제 NXC죠. 그러니까 NXC를 이제 소유해야 이 넥슨 그룹의
계열사 모두를 이제 지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김정주 대표가 NXC의 지분,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67.49%, 그리고 유정현 감사가 보유하고 있는 29.43% 등등 해가지고 약 이제 98% 이상을 이번에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내놓은 거고요. 이 넥슨그룹 전반에 걸친 이제 지배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뭐 미국, 벨기에, 일본, 또 우리나라에 있는 넥슨의 그룹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들을 결국 NXC라는 회사가 갖고 있고, 이 NXC라는 회사의 지분을 넘기면서 경영권을 팔겠다는 게 목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NXC의 매각 예상 가격이 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인 15조 원까지 치솟았는데, 15조 원이라고 하면 감도 잘 안 옵니다. 사실 이 인수가를 내리려고 하는 카카오와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넥슨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좀 어려워서 결국 매각이 불발된 걸로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이 넥슨이 최근 출시한 게임이 좀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또 매출의 절반을 던전 앤 파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는 좀 카카오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넥슨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좀 비춰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2018년 이제 12월 말 이 NXC 이 회사의 이제 연결 재무제 표상의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좀 살펴보면 자산이 9조 4천억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부채가 한 2조 7천억, 그리고 자본이 한 6조 6천억. 그래서 부채 비율도 약 41%니까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산이 이제 뭐 거의 10조에 가깝습니다. 9조 4천 한 6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얼핏 생각해보면 좀 조그만한 게임회사다, 이런 느낌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이제 자산 규모로만 보면 이제 1위 기업이 이제 삼성이고, 2위가 이제 현대차, 뭐 SK, LG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45위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공정위에서 왜 이렇게 또 지정을 하는가, 이게 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근거에 있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보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상호 출자 금지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관련된 조항에서 좀 근거를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저희들 현재 이제 헌법에 보면은 이제 헌법 119조에 보면은 이제 이 자유롭고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 규정을 이제 119조에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 여기서는 이제 5조가 되겠죠. 5조 이상인 기업은 이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이제 지정을 하였고, 그리고 자산 총액이 10조 이상인 기업들은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넥슨은 이제 자산이 9조가 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내년에 또 10조가 넘으면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매출은 가그 한 3개년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더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성장해 있고 당기순이익도 성장해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NXC,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NXC의 이제 연결 재무 제표상에 이제 연결 손익이 되겠죠. 연결 손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연결 손익 구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네오펄이라는 회사입니다. 네오펄의 주로 이제 주력 그 서비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던전앤파이트. 예, 그렇죠. 던전앤파이트가 뭐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도 근 50% 가까운, 그렇게 크게 이제 차지를 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거의 100% 이상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계열사들이 이 던전 앤 파이트 또는 이 네오펄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깔아먹는 형국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하고 이익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기업을 좀 탐방을 다녀봐도 이 건실한 기업, 건강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을 보면은 고객사 포트폴리오나 매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나눠져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좀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시기가 와도 다른 부분에서 채워주고 이런 작용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넥슨이 매각 무산 이후에 사업 구조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수자로 나서서 해외 벤처나 스타트업에 좀 투자를 하면서 기업 이미지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회계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넥슨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예, 지금 네오플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 네오플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회사를 매각한다고 선언했고 이제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굉장히 이제 어수선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또 좀 잘 추스리고 회사를 정리하면서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이 김정주 대표가 또 어떻게 또 이걸 잘 추스리고 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매각 무산이 된 넥슨에 대해서 기업 연구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덧센 증권과 이슈 기업연구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덧센 정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빠르고 더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